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 환자 보호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10가지입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환자라고 진단을 받고 보호자분들이 처음 보이시는 반응은 다들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네, 이제 제가 긍정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다수의 어르신들께서 너무 놀라고 또한 뭐 아드님이 따니든 마찬가지지만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치매 환자분이 일상적인 능력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자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조의 시작이지만 나중에 일정 부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모든 대부분의 보조를 보호자분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보호자분은 중등도 이상의 스스로의 고통을 겪게 되면서 심지어 놀랍게도 어르신 보호자가 돌보는 경우에는 스스로 뇌졸중이나 암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호자분 대상으로 저희가 인지기능 검사를 연구 목적으로 했더니 자그마치 50% 가까이가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계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겪게 돼서 마지막으로 보호자분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단계가 되면 오히려 보호자분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호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는 다양한 원인, 아까 70가지 이상의 치매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 또한 이런 알츠하이머병이 있던 혈관성 치매가 있던 파킨슨병 치매가 있던 다양한 동반 질환에 의해서 악화가 되기 때문에 당뇨 심장 질환 고혈압과 같은 2차 질환이 더해지면 전신 질환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나빠지시고 신체와 연관된 치매 증상은 더욱더 악화될 수 없다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진단과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치료가 중요한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치매는 절대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세틸콜린 분해요소 억제제를 썼을 경우에 진행 속도를 한 35% 정도 늦추기 때문에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렇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인지기능 호전 효과는 한 6개월 이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나빠질 때는 약을 쓰지 않은 분에 비해서 적어도 35% 이상 차이가 나는 정도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치매 치료는 완치가 아닙니다.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수준으로 개선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비정상적인 기능을 최대한 정상으로 하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핵심적인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를 없애거나 어떤 신경계 약간 그런 재발 치료를 이제 유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세틸콜린 분해요소 억제제를 전체 요리처럼 깔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빈혈을 치료해서 헤모글로빈은 10일 이상 유지하고 비타민 B라든지 D군을 잘 유지하면서 필수 미네랄을 보충하는 칵테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졌지만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96주 이상, 적어도 3년에서 4년 이상은 조금 일상적인 거를 조금 나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을 약 30% 정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가능한 약을 환자분이 잘 드실 수 있도록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억장애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약을 드셨는지 밥을 식사를 드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드실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중요한 것은 보호자분도 깜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은 무조건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처방전에는 식후 30분 이후에 드세요, 1시간 이후에 드세요라고 쓰여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최적의 목표는 약을 잘 드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식후에 바로 드시고요. 용법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도 한 병원에서 약을 한꺼번에 타셔서 하나의 봉지에 넣어서 한꺼번에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혹시 혼자 사시는 초기 치매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방문하는 날짜에 맞춰서 약을 일주일마다 방문하시면 일주일마다 드리고, 한 달마다 방문하시면 한 달마다 드려서 가셨을 때 잘 약을 드시고 있는지 체크하기 쉽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약물적인 치료 말씀드렸는데요. 비약물적인 치료의 핵심입니다.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지훈련, 인지활동입니다. 많은 것들은 없지만 우리가 인지훈련을 하면요,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력이 단련되듯이 두뇌나 인지활동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치료, 인지제와 인지자극과 같은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악화하는 데,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지활동을 집에서 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어떤 뭐 센터라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과 영양인데요. 말씀드렸던 경도인지장애에서 인지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초기 치매라든지 치매를 악화하는 데 늦추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근력 강화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올라가기, 그리고 균형을 증진하기 위해서 발가락이나 발꿈치로 서기, 한 발로 서보기, 발꿈치로 걷기, 의자에서 손으로 짚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운동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또한 만약에 빠르게 격렬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75분 이상 매주마다 시행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견과 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매로 진단받고 나서는 매일 20g 정도, 200m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 빈혈 같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보호자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분의 이상 행동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망상, 특히나 피해 망상, 부정 망상, 도둑 망상,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망상들이요, 경도, 중등도, 중증에 올라가면 치매 환자분이 점점 인지 기능이 나빠지면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무의지증 굉장히 나타나고요. 우울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환자분이 우세요라는 얘기도 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망상 환시가 생기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잘 돌보고 있는 보호자분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아까 그 망상과 연관된 이상 행동들이 다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선은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망상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그래 잘못했지, 왜 나는 요즘 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환자분을 달래면서, 또 하나 방법은 제 환자분 보호자분이 실제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목수였는데 어머님도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밖에 나가서 딴 남자를 만난다라고 의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집에 목수니까 얼마나 많은 연장이 많이 있겠습니까? 망치 뭐 이렇게 톱 같은 거 들고 나와서 할머님을 계속 위협하면서 오늘은 누굴 만나고 왔냐,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저랑 어머님이랑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이 왜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냐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본인을 자꾸 놔두고 나가니까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혹시 그러면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고민을 하시더니, 그럼 이제 내가 시장을 갈 때, 친구 집에 마실을 갈 때 할아버지를 한번 데리고 다녀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 어딜 나가던 할아버님의 팔짱을 끼고 다니시고부터는 이러한 부정망상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원인에 따라서
그 증상에 내재된 치매 환자의 요구를 이해하면서 보호자분이 할 수 있는 방향 안에서 먼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림망상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떠나려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집 밖을 나가면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이나 시설에 넣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꾸 환자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랑한다. 우리 계속 끝까지 내가 모실 거다. 어떤 이런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진정 효과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평생 모셔라라는 것을 약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너무 환자분이 불안해할 때는 꼭 이런 방향을 써서 환자분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치료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하면 환자분이 필요한 맞는 약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사실 장기 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일본에 있던 장기 요양보험을 변형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장기 요양보험이 더 잘 돼 있어서 일본에서 거꾸로 우리나라에 와서 장기 요양보험을 시찰을 하고 갈 정도로 갑니다. 모두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치매 환자분은 우리가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인지 지원 등급은 이제 유치원처럼 재가센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 5등급에서부터 1등급은 주간보호센터뿐만이 아니라 집으로 오는 요양사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항상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환자분을 돌보다가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1899-9988 번호를 꼭 외워두시거나 어디 적어두셨다가 응급상황이 생기거나 상담하고 싶을 때 담당 주치의가 옆에 바로 없을 때 꼭 한번 문의하셔서 논의해보시면 좋고 그와 동시에 근처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을 겁니다. 전국에 25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고 거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접 대면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안전한 환경, 운전, 배회, 실종, 낙상 등이 있죠.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요. 주거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레인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타이머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자동 차단 장치를 꼭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화재 감지기 꼭 몇 년마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 날카로운 도구는 본인이 모르게 너무 화가 나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눈에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인 경우에는 찬장 안에 숨겨주시고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려놓는 거 잊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무, 바닥에 나무, 미끄럼 방지대 꼭 설치하시고 앉았다 일어나면 변기 옆에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핸드레일 설치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 온수를 잘 구분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온수에는 빨간색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다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고 목욕할 때는 이렇게 앉는 의자를 구비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목욕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경도인지 장애부터 운전을 하시다가 치매 초기 단계로 넘어가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충격 받으시거든요. 운전면허증을 뺏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계속 기분이 좋으실 때마다 그런 이제 운전을 중단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고 그 동안에는 안전하게 보호자분이 항상 옆에 타시고 운전을 하시고 멀리 나가시면 안 되고 가까운 데만 다니시다가 한 번에 아주 사소한 추돌 사고가 있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반납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배회입니다. 우리가 배회라고 하는 거는요 말은 배회지만 실제로 길을 잃는 상황입니다. 밖에 본인이 익숙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나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 커다란 트럭이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 거기를 약간 피하려고 우회를 갔는데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는데 직진 본능이 생깁니다. 저희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직진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니라 어딘지 몰라서 헷갈리다가 직진해서 멀리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리부터 아, 이분이 기를 잃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를 잃기 전에 미리 배회 감지용 시계, 신발 깔창 아니면 지문 인식 등록과 같은 사전 등록제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 알려야 될 응급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경기를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했을 때 열이 날 경우 그때는 응급실을 가까운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정말 바깥으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못 나가시도록 집 안에 치매 환자를 위한 도어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신 경험이 있으시면 그때는 이중 잠금 장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치매로 넘어가고 이럴 때 마지막으로 연명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주된 보호자, 어머님이든 남편이든 누군가가 주된 보호자여도 다른 가족분들, 아드님, 따님한테 다 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변화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어르신들께서는요, 보호자분이 치매를 진단받으면 창피하다고 자식들한테 안 알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꼭 알리시도록, 괜찮아, 엄마, 아빠 어떻게 최근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버님이 뭐 소변 실수했어? 뭐 변화가 있었어? 때렸어? 그런 식으로 약간 물어봐서 쉽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꼭 얘기를 들어주시고, 주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안 나빠지다가 마지막에 나빠지는 거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유지가 됐다가 갑자기 폐렴이 생기거나 소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증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정 특례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뭔가 이제 병원 치료 비용이 일정 부분 경감이 되기 때문에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여쭤보시고 이 중증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매로 넘어가면 못합니다. 본인의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았을 때 미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버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다 같이 가셔서 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거는 전 가족이 함께 대책 세우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돌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렸다는 걸 숨기지 마시고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주된 보호자면 충분히 쉬셔야 되고 다른 가족과 고통 분담도 하셔야 되고 환자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꼭 찾으셔야 되고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셔야 되고 환자가 선망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하게 활동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약을 쓰다 보면 보호자분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왜 약을 썼는데 치매약인데 치매 증상도 좋아지지 않고 기억력도 좋아지지 않느냐. 아까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알츠하이머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약은 신경세포의 괴사도 막을 수 없고 아밀로이드도 없앨 수 없는 약입니다. 남아있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북돋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써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환자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단지 기억력이 떨어졌을 뿐이고 치매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럴 때 치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호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저희는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분한테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인지활동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가 치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단계별로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 서서히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지적하거나 윽박 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실수가 생기는 건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가벼운 신체활동, 간단한 집안일을 꼭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가능하다 보면 활동적인 놀이를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치매 보호자분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 조우와 연관된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우울증에 빠졌는지에 대한 위험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뇌졸중이나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검진을 이용해서 2년마다 건강체크를 하셔야 되고 스스로도 경도인지장애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지활동 주기적인 운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셔서 주기적인 인지 건강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0가지 이외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강연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프로그램 꼭 이용하시는 걸로 네, 말씀드렸던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네, 주간보호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또 다른 뭐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지장애가 조금 악화가 되면 사실 같이 합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어르신들도 그걸 원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다가 나빠졌을 때는 정말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돌보는 게 여의치 않으면 사실 이제 전문 시설 같은 걸 이용을 해보셔야 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가족분들이 꼭 얘기를 하셔서 언제 그 시기를 정할 건지 또 보호자분이 환자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한 번씩 얘기를 해보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다음 강연이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제가 이제 치매와 연관된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조금 암울해지신 것 같아서 이제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 50대, 60대 정도의 치매를 예방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한 60대에서 70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께서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방청객분들도 대단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